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의 길이 3.3km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 훼손과 예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이블카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양양군청 앞에 내걸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공사 일정이 시작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와 양양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연 겁니다. 이들은 설악산의 해발고도 1000m 이상에 분포하는 아고산대 희귀 생태계가 훼손된다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한편 사업 수익성에도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주민 233명은 케이블카 사업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주민감사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행정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도 이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1,100여 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양양군의 일부 주민들은 법적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행정소송의 청구인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감사 기각 이후 90일 안에 진행 가능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케이블카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을 거짓으로 발표했다라며 양양군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자금 조달 계획에는 국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자료에는 무려 57.5%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비와 도비로 조달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에 대해 양양군은 국비 압보는 사실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172억 중에 600억은 군비가 아닌 저희 국가의 돈이나 그 강원도의 돈으로 이미 다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번 사업은 충분한 경제성이 있고 오는 2026년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역으로 바다 환경이 오염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까지 문제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2027년부터 폐역 후 발생보다 수거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통발 폐역 후에 해조류들이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바닷속 탄소 청소부라고 불리는 잘피는 철제 어구 주변에 폐사한 채 널려 있습니다. 항구 한쪽에 가득 폐어구 통발이 쌓여 있습니다. 못쓰게 된 어구를 어민들이 수거해 모아둔 것들입니다. 항구 주변을 걷는 족족, 버려진 어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버려진 양에 비해 수거량이 크게 못 미치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폐어구를 갖고 오게 되면 바다가 다 좀 내비리고 이제 기왕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배들이 조업할 때는 그 물빨이 이래 가게 되게 되면 낚시에 폐어구가 걸려가지고 문어 잡는 데 엄청난 정말 지장이 많아요. 국내에서 연간 3만 8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 어업으로 연간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선박 추진기가 감기는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어구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어구 사용이나 유실이 많은 어업의 경우 어구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잃어버린 양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항구에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방치 어구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를 만드는 한편 기존 폐어구 반납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 참여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의 874곳인 해양 쓰레기 집하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장소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 판매에서 사용 이후 수거 처리 및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어구의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톤까지 늘려 이후부터는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고. 앞서 시행했던 어구 보증금제나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의 성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폐어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송기현, 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미래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강원도 국제학교 설립과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가 담겼습니다. 강원 정치권 사상 첫 여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으로 10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특별법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국회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한 번에 맞이할 수 있는 크루즈 기항만큼이나 내국인을 태우고 출항하는 모항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크루즈를 한 번 운항할 때 수천 명의 승객이 움직이기 때문에 식재료 등 소비하는 물류량이 상당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이하라 기자가 효과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잘 볶은 당근과 호박, 시금치, 그리고 촉촉한 반숙 달걀 프라이. 한국인에게 익숙한 비빔밥 메뉴가 뷔페에 차려졌습니다. 크루즈 안 식당입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매일 이곳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식 메뉴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속초에서 한국인을 싣고 출항하는 크루즈 모항이 늘어나자 점차 한식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박 5일 동안 최소 9끼니를 크루즈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승객들은 아직 메뉴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부모님 모시고 5일 동안 배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인이 더 많잖아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그러면 음식이 조금 한국인 입맛에 맞게 한국 음식으로 좀 맞춰져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크루즈 모항이 뜨면 수천 명의 승객이 길게는 열흘 넘게 배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식재료 양도 상당합니다. 크루즈 물류팀에 물만 팔아도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주 등 주류와 스낵 등 객실한 미니바에 올릴 수 있는 제품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속초를 포함한 강원도 어느 곳도 크루즈안 물류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101항 차의 크루즈가 들어오고 이용객 수가 163만 명에 육박하는 부산항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크루즈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가 크루즈 물류 시장에 물꼬를 트면 지역의 생산품이 소비될 뿐 아니라 항구안 운송과 행정 지원 등 배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승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크루즈 여행 승선이나 하선 당일 속초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승객이 대부분입니다. 아, 여기 너무 자주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돌아오시는 날도 일부러서 내리자마자면 바로 가시네요. 예. 저 속초 경제에는 안 좋죠. 네. 속초시는 강원도와 항만 운영과 물류시장 개척 방안을 논의하고 강원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 건설로 피해를 입은 맹방 해변에 관광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약속보다 사업이 한참 지연되고 있는 데다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력발전소 항만 건설로 인한 침식 피해를 저감하는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삼척 맹방해변. 돌재와 곡면 방파제 등 모습을 드러낸 해상 구조물을 활용하고 해변 구역을 나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항만과 거리가 있어 자연경관이 비교적 많이 보존된 함행방은 해안도로를 없애고 백사장 구역을 확대합니다. 배후에는 캠핑족과 여행객들을 위한 오토캠핑장, 카페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관 변화가 큰 상맹방 해상에는 침식시설을 활용한 광장과 바다 수영장, 보트 체험존 등이 설치됩니다. 해변에는 실내 서핑장과 숙박, 워케이션 등 복합 편의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시유지를 활용해 사업 추진의 속도가 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층에는 편의공간 및 스포츠시설, 그다음에 2층, 3층은 숙박공간 및 워케이션 센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약속대로면 발전소 시운전 시점인 올해까지 시설이 모두 완공됐어야 한다며 한참 늦은 설명회에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도 완공이 된 것도 없고 줄다리기 게임만 행정기관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만 있습니다.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여기에 대한 딜레이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삼척시와 발전사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견도 있는 데다 방풍림 훼손이나 발전소 온배수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에 대대로 살아온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 지역에는 어떤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장사가 되겠다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역시 지연되고 있는 발전소 직원 사택은 그나마 진척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두 개 동 120세대 규모로 최근 삼척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했고 내년 5월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내년 9월까지는 기초 완료, 그다음 내후년 7월까지는 골조 완료, 10월에 마감 완료하여 내후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미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속이 늦어져 신뢰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 간 분열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례적인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작황이 크게 나빠져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폭등에 농민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생산지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고랭지 배추밭. 배춧잎이 마르고 누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 배추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검은 반점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출하할 수 없는 배추들입니다. 지난 8월에 심은 배추들입니다. 반점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올해 출하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유난했던 폭염과 이례적인 늦더위 탓에 국내 여름 배추 물량의 약 90%에 이르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올해 16만 제곱미터의 배추를 재배한 농민은 많아야 절반 조금 넘게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배추까지 들어오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게 예, 제가 진짜 힘들게 저희도 뭐 돈을 만들어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뭐 하여간 머리 많이 아프죠. 공급량이 달리면서 배추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추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 배추 지난주에도 사러 왔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배추가 아니라 김치 그죠? 그 정도 가격으로 오르는데 이 서민들은 많은 부담을 안게 되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김치를 밑반찬으로 내놓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배추를 공급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담가 놓은 것도 사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비싸 갖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깍두기 같은 걸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음 달 중순부터 남부 지역에서 가을 배추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 배추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지 파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의 영향으로 올여름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국회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6월에서 8월 사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1,456억 원으로 전기요금 인상 전인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8.1% 402억 원 늘었습니다. 강원의 경우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학교 전기요금은 55억 원으로 3년 전보다 17억 원 넘게 올랐고 상승률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43%였습니다. 제30회 강원 민속예술축제가 오늘 삼척에서 개막해 이틀간 펼쳐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새로운 강원, 도약을 향한 특별한 울림과 몸짓을 주제로 경연 부문의 15개 민속단 750명, 시연 부문의 2개 민속단 102명이 참가합니다. 경연 최우수팀은 2026년 열리는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에 강원도 일반부 대표로 출전합니다. 강원 민속예술축제는 강원도 민속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1983년 시작됐으며 2004년부터 경연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제37회 동해 무릉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동해 무릉제는 오늘 무릉계곡 광장에서 산신제를 시작으로 동해시청 광장의 풍년제,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개막식과 축하 공연, 500대의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됩니다. 또 축제장에는 홍보 체험 부스 70여 개가 설치되며 동해시 지역 업소에서 2만 원 이상 사용하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축제장 내에서 걷다 강원이와 특별히 등의 캐릭터를 획득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주최하는 제9회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이 내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축전에는 20여 개 혁신기관과 대학이 참여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성과물을 전시하고 과학기술 콘서트, 과학기술 골든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개막식에는 강원도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과학인과 기업인, 도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공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 태백시 소도동 소도파출소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SUV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